3번 어때요? 3번 우선. 어떠십니까? 너무 좋습니다. 아, 저희가 준비한 고 무대를 이쁘게 보여드리려면 딱 요 정도 순서가 좋습니다. 지금 여기서 워업이 좀 됐고 올라가서 이제 제대로 한번 하고 이 이상 놀다 가면 나중에 노래를 못할 것 같아요. 항상 그 댄스 무대로 승부했을 때 이창민 씨가 승률이 좋았어요. 그렇죠. 김학래 씨 편에서 해야 해야로 우승을 하셨고 2019년 상반기 왕중왕전 잡초라는 곡을 또 퍼포먼스를 가미해서 우승을 하셨고 여름 특집 가요 톱텐 대 뮤직뱅크 1부에서 늑대와 함께 춤으로 또 우승을 하셨어요. 퍼포먼스 기록이 좋으시네요. 그렇죠. 발라드 가수가 이제 늦바람으로 춤바람이 들어가서 평소 때 혼자 하기는 좀 자신 없고 네네. 그래도 멍석 깔아주면 불의 명곡에서는 또 귀엽게 봐주시지 않나 싶어서 그렇죠. 네. 오늘 어떤 좀 포인트 댄스가 있을까요? 아 오늘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자. 어허. 우리가 그냥 미쳐서 이걸 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재밌다, 좋네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무대를 만들자라는 거였어. 저희가 노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. 아, 무대 컨셉이 광기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? 아 저희가 오늘 컨셉은 저희 그 회사 야유회 정말 잘 노는 부장님 과장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겠다. 좋네. 네 그래서 세 명이서 신나게 놀다 갈 생각으로 맞춰줬습니다. 저희가 그 정동아 씨가 최다 우승 트로피 15개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못지않게 또 굉장히 많은 트로피를 갖고 계신 분이 이창민 씨예요. 6개 트로피를 갖고 계세요. 무의 명곡 베테랑들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자, 뮤지컬의 최강 훈남들의 만남입니다. 소방차 이창민, 김찬욱, 서동진 무대로 출발! 알겠습니다.